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신 생활 티월드 이영민 대표입니다. 올 가을 애플의 아이폰 12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아이폰 12가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되는 그날까지 아이폰 12 출시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을 짧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8일 애플의 키노트가 있습니다. 키노트는 애플의 쇼케이스를 말합니다. 키노트에서는 애플의 신규 하드웨어 제품이나 추가된 혁신적인 기능들이 새롭게 소개가 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아이폰 12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폰 12는 5.4인치 그리고 6.1인치의 아이폰 12와 6.1인치의 아이폰 12 프로, 6.7인치 아이폰 12 프로 맥스 이렇게 총 4가지의 모델로 출시가 됩니다. 6월 24일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이폰 12에는 새로운 20W 충전 어댑터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폰 11에는 5W 충전기를 제공해왔고 아이폰 11 프로 모델만 고속 충전이 가능한 18W의 충전 어댑터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2에 제공될 것으로 보여지는 20W 충전 어댑터가 아이폰 12 전체 시리즈로 제공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아이폰 12 프로에만 적용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2 시리즈 모두에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G 네트워크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SK텔레콤 기준으로 55,000원의 슬림 요금제가 5G 요금제 구성에서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인데요. 제 예상으로는 아이폰 12가 국내 출시되는 날이 확정이 되면은 아마 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 12를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5G 요금제 구간에서도 3-4만원대의 저렴한 요금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이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뭐 시대적 흐름이니까 아이폰 12의 구성품으로 드디어 이어폰이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선 있는 이어폰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이폰 12 시리즈의 구성품에서 드디어 이어폰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2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이렇게 출시 정보들을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이폰 12를 기다리는 많은 유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소식들 위주로 계속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